이제는 개방형 폼에서 방금 가져온 C 메이저 스케일을 옆으로 두 칸 옮겨서 D 메이저 스케일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. 자, 먼저 자기 왼손을 2, 3, 4, 5에 놓으세요. 2, 3, 4, 5. 2, 3, 4, 5 놓고, 당연히 2프렛은 1번 손가락, 3프렛은 2번, 4프렛은 3번, 5프렛은 4번 손가락으로 규정을 정해서 오른손은 무조건 다운업 순서대로. 자, 악보를 보니까 5부터네요. 새끼손가락. 얘네를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을 하시는 훈련을 하는 거죠. 뭐 다시 이 순서대로 연습을 하는 거죠. 자, 우선은 꾸준하게 얘를 반복 연습을 해주시고 얘네를 꾸준하게 반복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